세차용품의 모든 곳, 엔공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픽프로스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750만에 좋아요 27만회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자동차 영상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곧가로 튜닝해 자동차가 춤을 추게 하는 로우라이더 영상은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보여왔지만 별다른 튜닝 없이 자동차가 방아를 찍는 이런 날것 영상은 거의 보지 못해서인지 원리에 대한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 대부분이 모두 영어였는데 그중 외롭게 보여지는 한국말로 된 하나의 댓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댓글을 보고 자동차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에 원리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남겨져 있었지만 영어를 이해 못해서인지 몰라도 고문관이 댓글 도움 없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여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죠. 제가 가능 안 하다는 거 같아요. 최고의 선배. 네. 저희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식 자동차 방아 찍기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건 해외에서나 가능한 건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은 쇼바는 이제 감쇠력을 유지를 하잖아요. 감쇠를 시켜주는 게 요 안에 들어있는 오일이거든요. 그 오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구멍을 뚫어서? 네,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안에 있는 이제 오일을 빼내는 거예요. 에어 빠지는 소리 났어요. 야 이씨 뚫어요 빨리. 아니 헬멧 다 쓰고 있다는 뚫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제가 뚫을게. 나 이거 옷 빤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동차 유튜버가 그렇지 뭐. 어디 위치만 알려 여기? 네 거기. 여기? 처음에 길을 내놔야지 길. 길 내놓다가 터지면 어떡해? 안 돼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니라니까. 길을 내라니까 일단은. 길을 약간 내놔 자꾸 움직이니까. 잡아봐 내 길 내가 잡아줄게. 뭐 터질 것 같은데 그거? 아 여기 길 내놨어. 네 제가. 아 길 안 났네. 아 이거 몰라 해봐. 해요 뚫어. 막아줘야지 아주. 뚫어 안 보여서 뚫겠냐고 이거. 아 괜찮아 자리 여기 딱 잡았어. 조심해라 너. 아 진짜 막아준다며. 아니 나 막았는데. 막아준다며. 배로 쐈어 배로. 맞았어요 여기? 배 여기 이만큼 맞았어요? 그래도 얼굴로는 안 튀었네. 아 이거 젖었어? 자동차 유튜버가 다 그런 것이고. 그렇지. 그쵸. 자신 있으시죠? 아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네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게 그때 저희 예전에 했던 거랑 지금 되게 심하죠? 옛날에 그 한 3년 전에 산타페 쇼거쇼바 뺐을 때랑 레이 스프링만 있었을 때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그렇지. 어, 됐습니다. 점프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드리프트를 하냐고. 아 뭔가 부족한데 지금 뭔가 좀 부족하죠. 차가 무거워서 그런가? 아 그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는 좀 양발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락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가볼게요. 아, 뜨진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출렁거리긴 하는데 바퀴가 뜨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멈췄다 섰다 가는 느낌? 출렁이는 거는 좀 많이 출렁이는데 안 떠요. 아,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 저희가 뭐 달 수는 없고 캘리퍼나 한번 빼볼까요? 제동이 걸리니까 그거를 조금 덜하게. 제동이 잡혀야 되죠? 앞에만 잡혀야죠. 뒤는 아 그치 전륜이니까 네. 어차피 아. 네, 추가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해볼게요. 영상처럼 될진 모르겠어요. 영상을 다시 봤는데 아무래도 튜닝을 한 것 같네요. 영상이. 스피드 왜 그래요? 이거 조향이 안 돼. 아, 뒷바퀴가 문제였구나. 내 차 상태가 궁금할 땐 인포카. 더 심해진 것 같긴 해. 확실히 이거는 브레이크만 오히려 더 이게 끌어오는 게 더 심해. 여봐 약간 뜰 것 같은데? 뜰 것 같지 않아? 그쵸, 더 심하죠? 네. 이거 뜰 것 같은데? 살짝 들려. 들려? 야, 여기 여보! 살짝 들려. 들려? 되지? 와, 나 소질있나봐. 이게 악셀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지금 감동이 시작됐죠. 뜨는 것 같아, 차. 차 뜬다. 느껴져. 차가 뜨는 게 느껴져. 차 뜨지? 아유, 힘들어. 점점 높아지는데? 더 뜨는 것 같아. 더 뜨. 타이어를 막 찍으니까. 와, 내가 너무 힘들어. 뜬다. 뜬다. 아이고, 겁나 귀엽네. 쿵쿵 뛰는 거 겁나 귀엽네. 똑같아. 굿. 야. 역시. 운전을 잘하시니까 금방 하시네. 아, 진짜 겁나 웃긴다, 이거. 아이, 겁나 웃겨. 아니, 이거 두 발로 이렇게 뜨고 있어. 되네요. 되긴 되네요. 근데 아쉬운 게 이게 LPG 차량이었네요. 그러니까. 가스통 무게가 엄청 무거워가지고. 고무관님 마지막으로 운전을 하셨을 때 한 이만큼 떴어요. 아, 그래요? 네, 한 이 정도 떴어요, 진짜. 그럼 가스통 없었으면 한 이만큼 그치? 뜨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까지는 다른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어쨌든 성공을 하긴 했는데 뭐 고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렇죠,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만약에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모닝이나 뭐 이런 차였으면 그냥 거의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그 뭐 경차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해서 진짜 누가 봐도 저 차는 점프를 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느껴질 정도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만들어 보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힘들어. 씨. 고생하셨어요. 한번 타봐요. 뒤에? 뒤에. 뒤에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아니 뭐 얼마나 하려고 힘들다고. 아니, 뒤에 사람 타고 되는지 보려고. 오시면 어떡해. 그 월미도에 그 뭐냐? 디스코팡팡. 디스코팡팡? 사람.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아, 카메라. 아니, 반동이 심하니까. 리듬을 잘 잡아야 돼. 뒤에 어때? 정형초보 같아요? 뜨는 것 같은데? 뜨는 거. 야, 뜨냐? 나한테.